경의 5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800m 경주 안쪽에 1번 승리 글로리가 좋은 출발. 바깥쪽에서는 9번 라운더 캡틴이 빠릅니다. 가장 바깥쪽 9번 라운더 캡틴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노립니다만 1번 승리 글로리가 근소하게 앞서있고 외곽에서는 12번 팀스카이가 따라 붙습니다. 1번 9번 안쪽에 2번 쾌한 황금까지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1번 승리 글로리가 안쪽 자리를 잡고 있고 2번 쾌한 황금이 2위로 9번 라운더 캡틴이 3위권 따라 붙는 가운데 안쪽에 5번 성산 히어로가 안쪽 자리를 잡으면서 4위에서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10번 크리스털 싱킹이 5위권, 바깥쪽 12번 팀스카이와 함께 달리고 있고 안쪽에 11번 금화군 포인트와 6번 에이스 재판 등이 중위 그룹을 형성해 있습니다. 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3번 영광의 러너, 7번 불멸의 길과 함께 하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1번 승리 글로리가 선행을 잡았습니다. 1번 승리 글로리와 바깥쪽 좁혀 나오는 9번 라운더 캡틴입니다. 1번 9번 두 마리 반마신의 격차, 뒷선의 12번 팀스카이가 바깥쪽 안쪽에는 5번 성산 히어로입니다. 2번 쾌한 황금은 5위까지 밀려난 가운데 이제 3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1번 승리 글로리 서승훈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선두 이끌고 있고 9번 라운더 캡틴이 2위권 유지합니다. 12번 팀스카이 3위로 안쪽에 5번 성산 히어로가 4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2번 쾌한 황금을 넘어서는 6번 에이스의 잭팟이 5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7번 불멸의 길과 3번 영광의 러너 뒷선의 11번 금화굿 포인트와 10번 크리스털 싱킹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줄에서도 1번 승리 글로리와 9번 라운더 캡틴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승리 글로리를 넘어서는 9번 라운더 캡틴입니다. 바깥쪽 9번 라운더 캡틴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1번 승리 글로리도 안쪽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1번 9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9번 라운더 캡틴 1번 승리 글로리를 뒤쫓습니다만 아직까지 1마신 차 여유가 있는 1번 승리 글로리입니다. 더욱더 거리차를 불려내는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승리 글로리와 9번 라운더 캡틴 2위로 6번 에이스 잭팟이 3위까지 도약합니다. 6번 에이스 잭팟 2위까지는 노려봅니다만 3위까지 1번 9번 6번 1번, 9번, 6번 3마리 앞섰습니다. 1800m 국산 5등급 경주, 부경의 5경주 결국 1번 승리 글로리가 선두자리 지켜냅니다.